그들은 트로이아인들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서 있는 동안은 메넬라우스가 넓은 어깨로 입도했지만 두 사람이 앉아 자리에 앉아 오디세우스가 더 위엄이 있어 보였어.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말과 지리하게 배를 짜기 시작했을 때 메넬라우스는 청산 유수 같은 연변을 늘어놓았는데 그의 말은 간결하면서도 명료했어. 그는 나이는 적었지만 말을 길게 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오. 그런데 지리하기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을 때 그는 똑바로 서서 시선을 고정한 채 바닥을 내려다보며 홀을 앞으로 뒤로도 흔들지 않고 꼭 쥐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았어. 아마 사람들은 그를 심술쟁이라 완전히 바보로 여겼을 것이오. 그러나 그가 가슴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겨울날의 눈송이 와도 같은 연변을 토하자 필멸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오디세우스와 겨룰 수 없었다오. 그 순간에는 오디세우스의 그러한 외모가 조금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오. 세 번째로 또 아이아스를 보고 노인이 물었다. 저기 저 당당하고 큰 아카 유족 전사는 누구냐? 머리가 넓은 어깨로 아르고스인들을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구나. 연들 중에서 고귀한 긴 옷의 헬레네가 그에게 대답했다. 저 사람은 아카이족의 올인 거대한 아이아스예요. 저쪽에는 이도메네우스가 크레테인들 사이에 신처럼 서 있고 그위 주위에 크레테인들의 지휘자들이 모여 있네요.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우스는 이도메네우스가 크레테에서 찾아올 때면 가끔 우리 집에서 대접을 했어요. 그 밖에도 잘 알고의 이름을 댈수 있는 눈매 고운 아카유족이 모두 보이는데, 백성들 통솔자 말을 길들이는 카스토르와 권투에 능한 폴리데오케스 두 사람이 보이지 않네요. 나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내 치노라비들인데 아마 아름다운 라케다이오몬에서부터 따라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바다를 여행하는 함선들을 타고 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욕할까 두려워 전사들의 전투에 들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은 생명을 낳아주는 돼지가 그들의 사랑하는 고향 땅 라케다이몬에서 오래전부터 꼭 붙들고 있었다. 한편 전령들은 신들 앞에 굳은 맹약을 위해 제물로 쓸 새끼 양두 마리와 돼지의 열매인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같은 염소 가죽 부대를 들고 도성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전령 이디오스는 번쩍이는 희석용 동이와 황금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노인 곁으로 다가가서 이런 말로 격려했다. 일어서시지요. 라오메돈의 아들이여.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과 청동갑옷을 입은 아카이족 장수들은 그대가 친히 들판으로 내려와 굳은 맹약을 맺으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와 에레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우스만이 여인을 걸고 긴 창으로 싸울 것이며 누가 이기든 여인의 보물을 이기는 자를 따라갈 거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모두 우리와 굳은 맹약을 맺어 우리는 기름진 트로이아 땅에서 살고 저들은 말을 먹이는 아르고스와 미인의 고장 아카이족 땅으로 돌아가겠답니다.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몸을 떨며 동행할 이들에게 명하여 말들의 명예를 언개했고 그들은 서둘러 명령에 복종했다. 프리아모스는 곧 전차에서 올라 고삐를 뒤로 당겼고 그와 나란히 안테노르도 더없이 아름다운 전차에 올라앉았다.
두 사람은 스카이아이 문을 지나 들판을 향해 날린 말들을 몰았다. 드디어 트로야인들과 아카이족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수레에서 풍요한 대지 위로 뛰어내려 트로야인들과 아카이족의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러자 곧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일어섰고,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도 일어섰다. 당당한 전령들은 신들 앞에 굳은 맹약을 위해 제물로 쓸 물건을 한데 모으고 희석용 동이에다 포도주에 물을 타고 왕들 손에 물을 부었다. 그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자기 장검의 큰 칼집 옆에 늘상 매달려 있는 단검을 빼어들고 양들의 머리털을 잘랐다. 그러자 전령들의 이것을 트로야인들과 아카이족 장수들에게 나누어줬다. 이윽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대 산에서 다스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 제우스여, 만물을 굽어 보시고 만사를 들으시는 태양이여, 여러 아신들과 대지의 여신이여, 그리고 하계에서 거짓 맹세한 자들을 사후에 벌하시는 이들이여. 그들은 증인이 되어 이 굳은 맹약을 지켜주소서.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메넬라우스를 죽이거든, 그가 헬레네가 그녀의 모든 보물을 차지하게 하소서. 우리는 바다를 여행하는 함선들을 타고 떠나겠나이다. 그러나 만약 금발의 메넬라우스가 알렉산드로스를 죽이든, 그때는 트로야인들이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보물을 돌려주고 후세까지 길이담을 적절한 보상금을 아르고스인들에게 지불하게 하소서.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쓰러졌는데도 프리아모스와 그의 아들들이 보상금을 지불을 거절한다면, 나는 죗값을 받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무자비한 청동으로 새끼 양들의 목을 잘랐다. 그러고는 청동의 힘에 빼앗겨 숨을 거두면서도 버둥대는 그 새끼 양들을 땅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그들은 희석용 동이에서 포도주를 잔으로 퍼내어 그것을 쏟으며 영생하는 신들에게 기도했다. 트로야인들과 아카이족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더러 있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신 제우스여, 그리고 다른 불사신들이여, 어느 편 백성이든 먼저 맹약을 어기는 자들은 그들과 그들 자손의 골이 이 포도주처럼 땅에 쏟아지게 하고 하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남의 종이에 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지만 크로노스의 아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서 다르다노스의 후예인 프리아모스가 이렇게 말했다.